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발 훈풍의 월요일장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장 초반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현재는 살짝 다시 한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AI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대장주들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고 또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에게는 오늘도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3분에게는 이번 주부터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3분은 방송 마지막에 또 바로 공개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주로는 뭐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냥 좀 큰 기업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장세고, 반대로 이제 개별주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좀 하루가 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코스닥 그 다음에 개별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늘처럼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인 날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좀 대표적으로 좀 먼저 눈에 보였던 게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요즘에 1-2%씩 반등한 날들이 꽤 많았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것도 사실 되게 오랜만이라서요. 반등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거기에 다른 좀 일시적인 동조 현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또 좀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판단을 좀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좀 추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아직까지는 횡보세에서 그래도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조금 좋고 그 다음에 가치 주다 보니까 저평가 주다 보니까 좀 반등을 좀 나오는 정도인데요. 자동차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올해 내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 좀 잘 떨어지고 올라올 땐 좀 힘 못 쓰고 횡보를 하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업종을 좀 추가 매수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사실 추매는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고, 자동차 업종 이 정도면은 좀 추매를 좀 안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세를 다 돌리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121선 아래 쪽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횡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라도 뭐 여기서 뭐 더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제 그렇게 걱정되진 않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대형 가치 움직일 때 한 번씩 움직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중소형 또 성장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본격적인 매수는 조금은 좀 판단이 좀 미룰 것 같고요. 뭐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자동차 업종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도 오늘 뭐 대형 가치주들 반등 나오는 건 뭐 대체로 비슷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눌리는 자리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장세는 뭐 가치주, 성장주 많이 나눠 보시고 대형주, 중소형주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들 최근에 또 종종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또 중소형주나 성장주들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려면 먼저 이 메신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먼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도 받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피해 없으시도록 잘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오전장 시장 분석부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자, 바이오주이고 또 지난주에 굉장히 또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가 요즘 많이 소외받습니다. 네. 뭐 좀 철저히 좀 소외받는 업종이 좀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1월 24일 날 이제 고수의 픽에서 나오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에 120일선 정도를 넘어가주는 이제 강한 양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직 목표가 좀 도달한 상황은 아닌데 오늘 이후에 좀 그 12월 9일 날 이제 12%, 13% 정도 급등이 나온 뒤에 이제 흐름이 좀 중요한데 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강한 양봉이 한번 나오면은 3일 정도 가격을 좀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고 3일 정도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상승 지속으로 좀 봐도 확률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 이틀째까지는 가격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내일까지도 가격이 이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좀 유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도 전체적으로는 테마 업종 자체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 노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고수의 픽에서도 그런 거 충분히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고수의 픽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 내일까지 흐름 보셔서 또 지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 세워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또 매일매일 다양한 고수의 픽 종목들을 아침마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고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또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M으로 시작하는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M땡. 자, 어떤 히트들이 있을지 키워드로 또 바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구매 SCM, AI, 신규 상장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 구매 SCM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네, 좀 되게 막연하죠? 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제가 또 한 글자니까 한 글자도 뭐 나지 모르겠고 저 힌트 내용도 이게 사실 친근한 글자들은 아닌데요. 네. 막상 들으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3만 원 후반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4만 원도 잠깐 넘어갔다 왔다 이제 하는 정도로 후반 가격대에 위치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SCM이다라는 한 게 뭐냐면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이 뭐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에서 우리 업체가 가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물건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납품받기 위해서 구매 목록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장바구니입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뭐 어떤 쇼핑몰 이용했을 때 장바구니 담고 이제 결제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 간의 거래도 물건도 사실 되게 굉장히 많고 사실 그리고 외상 거래도 많고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편리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꼭 내가 빼먹어도 이 정도에는 항상 이런 걸 좀 했었는데 또 평상시 주문량과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체크까지 해주고 이렇게 뭐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착오가 없도록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게 있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이랑 이제 AI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평상시랑 좀 다르다 아니면은 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자연스럽게 판매량, 구매량도 이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동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고 또 이제 담당 직원은 그냥 승인 버튼만 눌러 줄게 그냥 미리 AI가 다 세팅을 해놓고 목록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무슨 일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네. 회사 이름 자체는 되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또 한 글자여서 사실 검색해보면 쉬운데 또 한 글자여서 저희가 힌트 드리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검색해보면 되게 쉬운데요. 일단은 또 하나의 힌트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반년 정도 좀 돼가지고요. 뭐 사실 반년 정도 돼서 저도 보유예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 물량이 1%나 2%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항상 신규 상장 때는 보유예수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괜찮고 해가지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도 이제 고가 조금 돌파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은 좀 괜찮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구매 SCM 솔루션, 뭘 사는지 장바구니 담는 그런 네, 거죠. 네. 이제 이거를 또 클라우드나 AI를 활용해서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또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신규 상장은 주가가 안 좋으면은 좀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공모가 위로 그다음에 처음 상장한 가격 위로 좀 움직여줄 때에는 추세를 좀 잘 유지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M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여기까지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전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또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검색이나 여러 가지 이 구매 SCM 솔루션 검색을 해보시면 또 정답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5분께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3분께 치킨과 커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나이백. 네, 나이백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만 원에 10%입니다. 네, 4만 원에 비중 10%요? 네. 이제 나이백이 최근에는 한 3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래서 1월 초에 그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할 기업이라 그래서 미리 네. 사놓은 건데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나이백 오늘 28,000원대인데 4만 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몇 달 되셨어요? 네. 일단 뭐 예전에 뭐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잠깐 나와서 주가도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좀 선별이 좀 돼가면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이제 일부 종목들은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일단 나이백은 좀 코로나 관련주에 좀 소외가 된 종목이고요. 지금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도 일단 저는 이번 바이오 업종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은 일단 오늘 우리의 이 나이백이란 종목이 그때 뭐 엄청 큰 이슈가 당장 나오는 것보다는 이 나이백이 본질적으로 좀 회사 자체가 좀 클 수 있는 좀 계기가 생기는 게 좀 가장 좋거든요. 일단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요. 나이백이 가장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치과 치료용 의료기기들을 좀 많이, 의료기기라기보다는 소재들이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요즘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제 덴티움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시세가 한 번씩 움직여줍니다. 뭐 시장이 앞으로 뭐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치과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제가 말하는 이 치과 치료나 이제 이런 나이백은 사실 가격이 지금 가격대가 아니에요. 만 원, 만 오천 원, 이만 원대의 나이백이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오는 그 후보 물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도 다 이제 입대 나왔던 건데 이 2만 원 이상의 가격은 코로나 때문에 과다하게 올랐다가 빠지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말고 좋은 뉴스가 있을 때 한번 조금 반등 나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제가 매수가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3만 2천 원 내지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청자님 알고 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치과 실적 관련된 이슈 나와가지고 한 3만 2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나오면은 조금 좀 매도 손절을 조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은 좀 가지고 계셔 보시다가 한 2만 원 정도 근접할 때 한번 추금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2천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손절을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2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050원에 네. 25% 가지고 있습니다. 네, 8,050원에 비중 25%요? 네. 네, 지금 약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주가 전망이랑 목표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비케어는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선생님 혹시 유비케어가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방송 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아, 네. 일단 뭐 그나마 지금 있는 테마는요. 원격 의료, 이제 원격 진료 이제 이런 건데 요즘에 바닥권에서 시세가 많이 잡히잖아요.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환자 좀 경상이나 무증상자들을 이제 집에서 좀 치료할 수 있게끔 요즘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 이제 재택 진료가 이제 이번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뭐 법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안 됐었는데 아 이번을 계기로 좀 물꼬가 좀 트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좀 전망 때문에 좀 시세가 좀 좋거든요. 가지고 예. 네. 저는 뭐 나중을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직 이 회사에서 뭔가 플랫폼을 당장 좀 해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건 준비하고 있는 것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야기만 있지만은 사실 이 회사는 전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가 치과 같은 데 가면요 뭐 우리 모니터에 의료 프로그램 막 엑스레이도 보여주고 뭐 우리 과거 전력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그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소비자한테 와닿는 것은 없어가지고 실적으로 뭔가 크게 개선될 것은 없기 때문에 좀 테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게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9,000원쯤 가면은 이 앞에 사신 분들이 이제 좀 매수가 돌아왔다 탈출하자 또 10,000원 왔으면 또 매수가 돌아왔다 탈출하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8,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9,000원 10,000원만 가도 수익이시니까 저는 뭐 1차적으로는 9,000원 그다음 2차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비케어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화상담 또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M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3만 원대의 구매 SCM 솔루션 기업이다라는 힌트 들어봤고요. 두 번째 힌트는 8월 달에 상장한 클라우드 AI 기반 솔루션 업체다라는 힌트 자세하게 드려봤으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방송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자,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자는 88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캐리소프트 13,400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을 하는 게 맞을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캐리소프트 오늘 또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비중을 적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어려운 자리에 있긴 해요. 네,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그 뒤로 무지막지하게 빠졌다가 네.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한 121선 정도에서 또 저항받고 이제 또 전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딱 판단하기 애매한 자리를 제가 좀 길게 얘기를 좀 한 거고요. 만 원대, 12,000원대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인데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11월 중하순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게임을 만들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좋은 반등도 좀 시도를 좀 했지만은 사실 뭐 전통적인 게임 업체도 아니고요. 뭐 구체적인 뭐 세 번 내놓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뉴스 한 줄이었기 때문에 시세가 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또 반등이 좀 나오다가도 막상 또 반등은 또 아니 올라갈 때는 게임주 올라갈 때는 같이 안 갔다가 오늘 게임주 안 좋으니까 또 같이 이제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매수가가 뭐 엄청 비싸거나 이제 그러신 편은 아니어가지고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기다려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손절하는 것보다는 12,000원 이탈하는 거 충분히 확인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내가 팔았더니 간다 이런 것을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 기다려보셨다가 12,000원 지키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반등 나와도 지금 당장은 추세를 좀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한 14,500원에서 15,000 정도,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제일 좋은 모멘텀은 뭐 NFT 뉴스 다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뉴스가 안 나오면 좀 거래 없으면서 12,0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2,000원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4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공업, 매수가 10,150원에 비중 21%, 수소차 관련주로 중장기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종공업이 10월달과 11월달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12월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9,27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중장기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자동차죠. 자동차 업종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기다려볼 단계는 맞아요. 근데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부품주도 아니고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 나올 때도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이슈도 있고 환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올해에 뭐 여름에 이제 계속 올라올 때는 거래도 그나마 한 400만 주, 500만 주, 뭐 300만 주 이렇게 몇백만 주씩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잘 나와도 이제 몇십만 주 내외에서 좀 그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많이 재미가 없는 부분인 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이고요. 다만 이렇게 빠질 때 거래가 없는 거는 다시 반등 나오기에 좀 유리한 국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별로 재미가 없네라는 정도의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전 중장기 보유 의견은 충분히 동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번에 올라오면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쯤, 그러니까 한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조금 비중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빠질 때 매수하는 것도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중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자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0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성 TNC 매수가 524,800원에 비중 9%입니다. 조금 수익 중입니다. 조금씩 내려가는데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비중 늘리는 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효성 TNC도 이번 달에 살짝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601,0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계속 가져가도 될지 또 추가 매수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좀 상담을 했는데 네. 자동차 업종이 올라와야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스판덱스라는 제품을 많이 하지만은 이 회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타이어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소재가 매출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아무래도 타이어는 차가 많이 팔려야 또 타이어도 많이 팔리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이 살아날 때 주가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저번에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요즘에 조금씩은 그래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이 종목도 똑같이 반등이 좀 나왔고 뭐 기존에 이제 스판덱스 이야기도 조금 다시 실적 괜찮을 거다, 앞으로 잘 나올 거다 뉴스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대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매수가가 52만 5천 원대면은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반등 나오는 그 며칠 최근 3, 4일간의 그 상승은 다 이제 누리셨기 때문에 지금 며칠 조정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목표가는 한 70만 원 내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는 일단 7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한 뒤에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 70만 원대 오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0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 이 두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55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부산산업 매수가 15만 2천 원의 비중 10%입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은 일단 현재가 10만 5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해야 될까요? 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북 관련주로 존재감을 알렸던 종목이죠. 원래는 남들 잘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그때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이제 몇 번씩 좀 들어가고 되게 좋은 흐름 좀 나왔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물론 뉴스가 있긴 합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 뉴스가 몇 개 나오고 있지만은. 종전선언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대북주들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 관련된 정책의 힘을 이렇게 못 받는구나라도 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이 시장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치주로 갔다가 또 성장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중간에 대북 관련주로 들르는 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갈수록 이게 또 대북 관련주들이 유리한 면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손절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다 매도하는 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33%의 손절을 바로 매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오늘 최근에 뭐 1, 2주 동안 반등 잘 나왔으니까 이럴 때 조금 매도해서 다른 종목 한번 사보시고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좀 나으셨을 때 매도할 때 이 종목도 조금씩 매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종목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뭔가 반등 모멘텀 찾기 힘들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줄이시고요. 혹시나 어떤 뉴스가 나와서 반짝 올라왔다 해도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모두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 원에서는 모두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5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제약 매수가 8,100원에 비중 80%. 야는 계속 잠만 자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 좀 풀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제약도 올해 내내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5,1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또 비중도 너무 크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려워요. 또 비중 많은 종목이 또 비싸게 산 종목이 네. 밑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은 진짜 머리끈에 자꾸 올려주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이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인 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다행인 점은요. 지난번에 한번 잠들었던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좀 여기서 자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 저도 계속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도 아니에요. 올해 5월 달에 보면은 여기서 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췌장암 관련된 신약 어떤 뉴스 나오면서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또 그때 나왔던 급등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올해 5월 달에 제가 이 자리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자리쯤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저 자리에서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약 바이오주들이 과대낙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코스피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파는 물건 파는 뭐 파이프라인 좀 멀쩡하고 또 파는 약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팔리는 약들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 좀 드렸거든요. 지금 구간도 사실 비슷합니다.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도 역시나 많이 빠졌고 그런데 뭐 파이프라인은 뭐 딱히 실패 이슈는 없고 그다음에 뭐 원래 팔고 있는 물건들이 뭐 가스명수 이런 거 하거든요. 워낙 좀 유명한 제품들도 많고 또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없는 기간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잠들면 언제 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튀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시청자님이 많이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무게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서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6,000원 이상, 1,000원 앞에 1,000원 단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지금 80%인데 이거를 70%, 60%, 50% 계속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줄여가고 또 지금 좀 또 잠들 때 한 번씩 야, 너 언제 일어날 거냐 한 번씩 또 매수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팔고 매수하라는 거니까 일단 반등 나오면은 조금씩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국 RNS 매수가 5,570원에 비중 14%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희토류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또 매수가랑 또 차이가 좀 있으십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근데 오늘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그거 네. 같아요. 뭔가 종목들이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크게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종목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못 올라오고 요만큼밖에 못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빠진 건 요만큼인데 최근에 막 1, 2주일 동안 계속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요만큼밖에 못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아마 방송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제 메타버스 주였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주, NFT 주, 뭐 블록체인 또는 반도체. 오늘 이 네 가지 업종이 한 번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네 가지 업종, 이 네 가지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금 반등이 딱히 안 나옵니다. 이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시장에서 지금 소외가 되어 있고 한 번 소외가 되면은 뭔가 그 명분이 없으면은 또 이게 마음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또 오늘 당장 뭐 NFT나 블록체인 뭐 P2E 쪽에서 안 좋은 뉴스 나와서 게임주들이 빠진다라고 해서 다른 테마들이 올라오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대형 가치주들만 좀 올라오고 다른 테마주들이 성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요.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거래가 많이 나왔냐, 거래가 많이 안 나왔냐. 좀 많이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국 RNS를 보면은 거래가 많이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거래가 많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보면은 쉬워요.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 거래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갈 때라고 하는 것은 2021년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이때 주가가 막 튀었잖아요. 이때 나왔던 거래량들을 보고요. 그 뒤에 빠졌을 때 거래량을 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 선의 폭이 어떤 게 더 큰가요? 이 올랐을 때가 더 크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간만 괜찮으면 버텨볼 만해요. 그런데 하락할 때도 거래가 막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동국 RNS는 다시 한번 봤을 때 버텨볼 만하고요. 다만 이 거래 없는 종목이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청자님만 괜찮으면은 가급적이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 조금 올라올 때 조금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서 또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동국 RNS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종목들은 거래량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RNS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문자 1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5만 6천 원에 비중 50%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와이즈 엔터 오늘은 5만 5,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 200일선 부근에서는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앞으로 상승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주말에 그걸 봤습니다. 마마를 네. 봤는데 아, 네. 예,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에 막 떠가지고 이제 봤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하던 것들 보면은 막 갑자기 화면에 뱀이 날아다니고요. 네. 뭐 어떤 뭐 가상현실적인 요소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엔터사들이 그러니까 연예인 기획사들 아이돌 공연에서 이런 컨텐츠를 또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YG 소속사 연예인 아니지만은 요즘 BTS를 보면은 되게 온라인상으로도 공연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오프라인도 하긴 하지만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번 주도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수가 지금 충분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5만 2천 원대, 5만 7천 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매수 잘 하신 김에 조금 보유 좀 해보시고요. 또 비중이 많으니까 한 6만 원, 6만 2천 원 지금 올라갈 때 한 3, 4천 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해서 가면 충분히 수익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6만 원 이상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펩트론 매수가 14,200원에 비중 75%입니다. 18,000원대에 사서 물타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훌륭한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물타기 하다 보니까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담스러운 말이 훌륭한 진단을 해주시오가 좀 가장 부담스러운데 네. 제가 부담스러운 만큼 시청자님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청자님이 지금 여태까지 계속 물타면서 매수 버튼 여러 번 눌렀잖아요. 매도 버튼도 여러 번 눌러가면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려갈 때 거래가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면상에 딱 봤을 때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일지 파란 색깔이 많이 보일지 그냥 색깔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딱 봐도 이제 파란 색깔이 눈에 가장 먼저 띄죠.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뭐 올해 초에 알았으면 뭐 이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렇게 나왔고 그 뒤에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추세도 안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반등이 나와도요 뭐 하루나 이틀짜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말고 계속 조금씩 파세요. 계속 조금 파는 게 제일 좋으니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지금 제일 좋으니까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계속 좀 손절해가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손절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M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구매 SCM 솔루션 기업이고 클라우드 AI 솔루션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은 M로였습니다. 자, 바로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신규 성장주라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고세피 프로그램에서 골라서 나왔긴 했지만은 네. 신규 성장주는 사실 좀 말씀드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성장하고 나서 공모가 위에서 놀고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좀 좋은 방법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인 38,4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앞서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나왔을 때는 한 30% 40% 좀 올라오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한 25% 20% 정도는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비슷하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여기서 한 4만 6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바닥을 잡아준 가격대 한 3만 5천 원으로 손절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목표가 4만 6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엠로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개를 동시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509번님. 오늘처럼 맑은 하늘 춥기는 하지만 코스피는 따뜻합니다. 주린이들 모두 화이팅 보내주셨고요. 다음 문자는 네, 8701님, 추워서 이불 속을 벗어날 수 없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자, 6012번님은 시청 잘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은 다들 이렇게 좀 따뜻하고 훈훈한 문자가 왔습니다. 1등 문자 뭘로 뽑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감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마음을 적중시켜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목소리를 좀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701번님 1등 문자로 오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등 분께는 치킨 선물 드리고 있고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문자로 또 보내드릴 건데요.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반등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63% 반등 흐름 나오며 3029포인트 선, 303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오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습니다. 코스닥은 0.19% 소폭의 상승 속에 101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지금 4거래 연속 2천에서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계속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대형주 비중을 외국인과 기관, 양기관이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전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만 홀로 1,3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AI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이제 로봇 사업화 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본격적인 삼성의 로봇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인 루진 로봇부터 뭐 셀바스 AI까지 거의 두 자릿수가 넘는 지금 상승세로 오전장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과 로봇 사업을 했던 삼익 THK도 5.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바 기반의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보안주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반이 있는 사업들이 더 펼쳐져 나가면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오늘 보시면 지니어스가 14%의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K사인도 오전보다는 조금 둔화됐지만 0.58%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애플이 이제 신산업으로 부품업체를 선별을 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제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를 해내고 있네요. 연 5.95% 강세 흐름 속에 133,500원의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도에 밀려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3030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SK하이닉스는 2%대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